네, 신성통상을 꼽아주셨습니다. 최근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지금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, 사실 메이저 수급도 양매 조각이 또 붙고 네. 있네요. 수급 예. 좋아요. 일단은 수급 상황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. 바닥권 인식도 한 2,700원대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밑꼬리를 찌르면서 바닥 인식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는 예.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거는 121선과 매물대를 딱 또 남겨놓고 있어요, 하필이면. 그래서 3,400원에 돌파가 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체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. 여기에서도 일단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조금 고가의 어떤 중고가 이상의 의류들을 살 만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.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라던가 그거에 맞춘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. 빠르게 입고 유행을 따라가면서 또 빠르게 버리고 다시 산다. 이런 개념인데요. 그런 쪽들의 매출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. 그래서 이런 쪽들에 관련된 의류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의류주 쪽. 네. 아, 사실 이 의류주 쪽 점점 가벼워지는 소비자의 주머니라는 네, 게 그러게 말이에요. 아,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안타깝네요. 저희 네네.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맞아요. 같고요. 네, 네,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의류주를 좀 토픽으로 세워주셨는데 네. 근데 의류주 쪽 흐름들을 좀 전반적으로 볼게요. 사실 리오프닝하면서 의류주 네. 쪽 흐름들이 조금 나타난 부분들도 그랬었죠. 있긴 하지만요. 네. 예,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글쎄요. 일단은 지금 사실상 고가의 좀 의류주라던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큰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이제 중국의 또 코로나 신종 변이에 의한 재봉쇄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기간 동안에 선방해 줄 수 있는 이런 쪽들의 두각이 조금 더 나타난다라고 보이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이제 탑10이라는 브랜드를 신성통상 쪽에서 예.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정말 탑10이 아니고 탑1입니다. 성장률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은 전통적으로 의류 쪽의 비수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파 브랜드의 매출이 최고 40%까지 성장하고 있는데 예. 바로 최고 41% 성장한 게 이 신성통상이 탑10입니다. 대단하네요. 네, 이 브랜드가 정말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. 그 밑에 이제 스파오라는 브랜드도 30%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스파 관련된 브랜드들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이는 거고요. 그래서 일단 오르지 않는 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월급만 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전부 다 올라요. 그렇다 보니까 네. 이렇게 고가의 의류랑 이런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사치품들에 더 이상 소비할 여력들이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네, 그래서 점점 더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이런 쪽들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슈로 뽑아봤습니다. 네, 매출 성장 기대감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4월 12일쯤인가 이 종목 같은 경우 4,000원대로 지금 고가 형성을 했다가 지금 네. 그다음부터 쭉쭉쭉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맞아요. 모습이었잖아요. 네네. 매수 시점을 잡는다면 그럼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일단은 바닥권을 121선 맞고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한 2,700원 정도 예. 선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 121선 돌파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3,400원 부근이거든요. 여기가 만약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고점 부근 한 4,000원에서 4,200원 사이도 가능한 매출 성장세를 시연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